제30회 중소기업 주간이 오늘부터 18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평화 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아울러 중소기업 혁신 방안으로 스마트 공장을 선제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진규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 주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남북정상회담으로 조성된 평화 분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 이후 개성공단 조기 가동과 함께 제2의 개성공단 조성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조기 가동과 제2, 제3의 개성공단 조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 및 서비스 현장에 많은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여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혁신 방안으로 스마트 공장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이 스마트 공장을 통하여 원가 절감을 생산 원가를 절감하고 품질을 높인다면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대중소기업 상생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지방 분권 경제 실현을 위한 지역 기반형 중소기업 육성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혁신 생태계 조성,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을 제안했습니다.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는 지방 정부에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하여 지방이 주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지역별 핵심 과제는 향후 지역 중소기업인 대회에 지방선거 후보자를 초청해 전달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진규입니다.